피디님, 오늘의 주제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비디오 보고 여기 앞에 물총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데 바로 완전체만 되면 하는 그 게임. 금지어 게임입니다. 완전 게임이죠. 완전체만 되면 꼭 한다니까. 맞아. 금지어 게임. 멤버별로 돌아가며 금지어 금지 행동을 정한다. 토크를 진행하며 금지어 금지 행동을 하는 즉시 물총 벌칙을 받는다. 단 본인 차례에 3초 이상 답변을 안 하거나 물총을 피하면 물총을 한 번 더 맞게 된다. 이제 금지어 게임을 할 건데 지호의 금지어를 먼저 던졌습니다. 지호는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박공룡. 야. 안승기. 야 진짜 많이 야. 야 괜찮다. 맨날 야 이러니까. 지호의 금지어는 와. 그럼 야. 금지 행동은 말할 때 손짓하기. 승비의 금지어는 피디님, 오빠, 언니. 금지 행동은 양팔 책상에 기대기. 수아의 금지어는 그래서 뭐 피디님. 금지 행동은 머리카락 만지기. 걸령이의 금지어는 왜, 뭐, 네. 금지 행동은 물 맞고 손으로 얼굴 쓸기. 금지어 게임 시작! 첫 번째 주제는 음식입니다.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저는 육회를 좋아합니다. 3초 안에 대답하라고 해서. 육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와 이게 앞에서 생걸 좋아합니다. 생걸 좋아한다고? 네. 생? 네. 생을 좋아한다고? 나는요 치킨을 좋아해요. 바삭하고 번역기야? 맛있어서. 맛있어서. 치킨을 좋아합니다. 이유를 말해야지. 맛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쌀국수가 요즘 맛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가는 아주 맛있는 그 뭐야 숙주 나물이 정말 맛있고 또 이제 사이드 메뉴인 그 뭐야 맛있어요. 맛있어서 좋아합니다. 베트남 쌀국수? 네. 베트남 쌀국수? 네. 자, 자 그러면 싫어하는 자 그러면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좀 이상한 좀 특이한 음식 이상한 음식. 어 피했어요. 어 피했으면 안 돼. 한 대 더. 한 대 더. 저예요? 치즈 퐁듀. 치즈를 퐁듀에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특이했습니다. 치즈를 퐁듀로 먹는 거냐? 초코밖에 생각을 안 해봤어. 나는요? 로봇이에요? 홍어회를 좋아하지만 처음 먹었을 때 냄새가 김지호 씨처럼 이상해서 얘 반말이야? 김지호 씨? 방귀 냄새처럼 야, 이상해서 반영. 특이했습니다. 홍어회를 누구랑 먹었었어요? 가족이랑요. 가족이랑? 어, 알겠어요. 가족은 누구 있죠? 누구랑? 마마 있고요. 파더 있고요. 데디요? 데 이제 집 가서 혼나는 거지. 이제. 추워요 저. 물 좀 써주세요. 왜 맞아요 이게? 저 뭐 했는데요? 아우 추워. 달팽이 요리를 먹었는데요. 식감이 이상해서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한 인도네시아 음식점에 제가 가봤는데 그 음식점에 우유랑 아니 뭔가 좀 상한 우유 느낌이 났는데 상한 우유에 썩은 바나나를 넣어가지고 썩은 계란까지 넣은 그런 맛이었는데 그게 무슨 음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맛이 없었고요. 이름은 기억 안 나요? 네. 그냥 썩은 우유. 네! 네구나, 네. 물 맞았을 때 얼굴 쓰기죠. 지금부터 영어 사용 금지! 각자 이제 댄스 연습도 하고 하는데 하면서 힘든 점. 저는 혼자 출 때 저만의 느낌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랑 맞춰 출 때 저만 조금 많이 튀는 그런 불편함이 좀 많았어요. 오, 한국은
나는요? 아니 나는요 어떻게 해봐요 이거. 나는요 하지 마 이제부터. 저는요? 춤을 추기 위해 힘을 발휘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고 춤을 추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연습실에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거기 연습실에서 저는 막내고요. 아 막내면은 언니들이 있겠네요. 언니들밖에 없고요. 오빠들은 없어요? 오빠들 안승비! 안승비 피해서 한 대 더! 시작! 나 그냥 놀래요. 나는요? 아니 나는 나는? 언니들과? 언니 언니다 나는요? 여자들이랑 나이 많은 여자들이랑 춤을 추는데 호비 맞을까요? 맞나? 맞나? 맞습니다. 왜 이래? 아니 뭐래? 왜요? 상황으로 우리야. 수아는 그 커버 댄스 연습할 때 어떻게 하고 뭐가 힘들어요? 일단 제일 힘든 건 뭐였죠? 커버 댄스 할 때 어떻게 연습하고 힘든 점은 무엇이다? 시작. 커버 댄스 할 때 제일 힘든 점은 수아 영어 했습니다. 왜요? 커버 댄스. 아니 질문을 그렇게 안 쓰. 따라주기를 할 때. 따라주기를 할 때. 너요? 단시간 안에 그 많은 곡의 안무를 외워야 해서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승비랑 같이 찍었던 그 쇼츠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잖아요. 그거 보니까 친구들이 뭐래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맨날 같이 따라추거든요. 맨날 학교 가면은 가사가 영어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따라추더라고요. 자, 건영이는 안무할 때 힘든 점과 어떻게 극복해요? 네? 안무할 때 힘든 점과 극복하는 방법. 마! 네? 그러니까 안무할 때 힘든 점이요? 안무할 때 힘든 점은 제가 좀 습득 능력이 좀 느려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극복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 있으면 딱히. 자, 건영이는 그럼 그동안 우리가 했던 커버 댄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본인 했던 거 중에. 커버 댄스 중에. 왜요? 영어. 커버 댄스 중에 뭐요? 영어 섰어. 가장 기억에 남는 커버 댄스. 기억에 남는 커버 댄스는 영어. 커버 댄스 중에 힘들었던 거는 영어. 잠깐 넘길게 그냥 빠르게. 형이랑 했던 다. 왜요? 나랑 따라치기 안 따라. 형이랑 같이. 라이브 때 했던? 라이브. 점점. 생방송 예전에 했던 그 뛰기. 왜 뛰기 왜? 멀리 뛰기 이거. 아 왜요? 이게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안 되라고. 이건 영어 아니잖아요. 자 건영이는. 물리도. 이건 공룡인데. 슈퍼주니어. 아 이건 공룡이잖아요. 공룡. 슈퍼주니어. 아니 이거 공룡인데. 이거. 모르겠다. 비리님 대박. 언니 있어 언니 계지. 뭐 이거. 뭐 이거. 휴가지에서 뭐 하고 노나요? 물. 공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미끄럼틀. 수영장에서 많이 놀러 갑니다. 예. 영화. 자, 곽건영 영화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요.
잠자는 곳에 가서 에어컨 바람을 시원하게. 어? 에어컨! 에어컨! 하나, 둘, 셋! 둘, 셋! 저는 잠자는 곳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핸드폰 게임을. 아, 진짜. 와! 둘, 셋! 우와! 우와! 아, 진짜. 워터파크야, 하. 워터파크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저는 보아님의 모르겠다. 배럴 좋아합니다. 안 가나? 우와. 괜찮아? 저는 경선님의 나의 좋아합니다. 에게 좋아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요즘 노래 그게 많이 붙였는데 이게 10cm 하나, 둘, 셋! 야, 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서도현님이랑 10넓이님이랑 콜라보. 10넓이요? 길이가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금지어 게임을 마무리할 건데 혹시 마지막 서로 한번 궁금한 거 하나 해? 아, 네버스 클럽이 이렇게 물 마지막에 어, 클럽? 클럽! 하나, 둘, 셋! 아, 저거 물풍선 다 없애버립시다. 오마이갓 쓰레인지! 자, 안승비의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영화하면 왜 이러는 거야? 우와, 이거 불구하고 오케이, 자 이제 종료할게요. 자, 그러면 지호가 본인이 생각한 금지어랑 금지 행동 뭘 것 같아요? 저 야! 그리고 정답! 왜! 왜 땡! 뭐! 땡! 아니에요? 네. 그럼 너 이때까지 왜 맞은 거예요? 금지 행동은? 뭐 가리키는 거, 이렇게나 이렇게나 뭘 이렇게. 맞아요, 말할 때 이렇게 손짓 하기. 지호의 금지어는 야! 와! 와! 그럼! 와! 아직 안 자, 안승비의 금지어는 뭘까요? 피디님. 정답. 언니. 언니 정답. 오빠. 정답. 금지 행동은 뭘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손 올리는 거. 맞습니다. 다 맞았어요. 수아는 금지어가 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땡. 아니 같은 건 우리가 있었는데 지웠어. 예? 땡. 근데 행동은 행동 이렇게 하고 나면 얼굴 만지는 거? 땡. 수아의 금지어는 피디님. 아. 뭐 그래서. 근데 뭐 뭐랑 그래서는 거의 안 했어요. 그치. 피디님 제가 했어요. 피디님 했어요. 그리고 금지 행동은 머리카락 만지기. 아니 이거 왜 맞아서 계속 짰는데 그래가지고. 건영이의 금지어나 행동은 뭘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정답. 땡. 어, 뭐. 정답. 네? 네 했잖아. 아. 땡. 얼굴 만지. 맞아요. 맞아요. 금지어는 내랑 뭐 그리고 왜. 네. 그리고 금지 행동은 물 맞으면 얼굴을 쓸어 담기. 쓸기. 자, 우리 이렇게 이제 금지어 게임 이제 신입생 수아가 와서 해봤는데 어땠어요? 영상에서 이 멤버들이 물을 맞는 걸 항상 봤는데 근데 이렇게 직접 말하니까 금지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금지 행동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슨 행동할 때마다 계속 물총이 날라와가지고 그리고 영어도 생각보다 많이 안 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얘 때문에 진짜 얘 자꾸 바로 왜 받아보네 너무 싫어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래주 클럽에서 가장 물을 많이 맞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물풍선 때문에 가장 많이 맞아서 이제 속옷이 젖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옷 갈아입어야 했었고 정말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조심조심하게 잘 가다가 뭐에서 터졌죠?
뭐에서 물총났어요? 연습실에서 언니 연습실 언니부터 이제 고양이다 언니 오빠부터 터졌었는데 잘 갔었는데 평화롭게 잘 갔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확 터져버리네요 처음에는 진짜 아예 안 맞아야지 하고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갑자기 물풍선이랑 물총이 막 바다락 날라오더군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매우 전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매우 조금 힘들지만 또 물 맞아서 또 시원하고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보너스 영상! 안녕하십니까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야, 아! 이거다! 자, 시작! 얼굴에 해줘요, 얼굴. 둘이 시작! 두 개 남았죠, 두 개. 자, 시작! 안내! 시작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누구를 맞아 누구를 맞아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